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수출 규제 주도, 경산성 초토화, 금품 비리의 최악 통계 발표, 아베 최대 위기라는 현재 상황, 사실상 패배 인정, 아베 대국민 사과까지, 일본 반응, 일본 정부 절대 못 믿는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정권이 다시 한번 일본 국민과 일본 정계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아베에게 최근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9월 개각을 통해 임명했던 이 경제 산업상이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특히 입각 44일 만에 사임을 하고 있어 일본 자민당 내부도 현재 분위기가 초토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아베가 꽤 오랜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실제 금품 살포 의혹으로 인한 스가와라의 사임에 관해 임명 책임은 나에게 있으며 이런 사태에 이르고 만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는데 뭐 이것도 사실상 쇼라고 봐야죠. 이런 쇼를 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아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뭐 아베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본 언론들은 대부분 극우 언론들이며 실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아베 총리는 파문의 확산을 막고 조기 수습하기 위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후임자를 즉시 임명하는 등 대응했으나 야당이 공세에 나서는 등 이번 사태가 정권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좀더이 사건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시죠. 아베의 똥줄을 타게 한 인물, 그리고 이번 문제를 일으킨 일본 전 경제산업상은 스가와라 경산성이며 바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가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4일 만에 사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을 했는데요. 스가와라 전 경산성은 아베 총리가 지난 강력하게 단행한 개각 때 9월 11일이죠. 이 당시 입각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때였고, 아베 입장에서는 한국 수출 규제 문제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입각 전부터 아베의 최측근이라고 생각된 인물이었죠. 이 스가와라 전 경산성이. 결국 이렇게 되면 한국의 수출 규제를 사실상 주도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이 경산성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 일본 국민들의 신임을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우선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4일 주간지 주간문춘이 스가와라 경산성이 선거군의 빈소에 비서를 통해 부의금을 보냈다는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2006년부터 2007년 여름과 겨울 사이에는 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메론, 뭐 명란젓, 게 등을 선물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인데요. 여기에 또 증거물까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지난 10일 스가와라 경산성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리스트가 언론에 공개가 되어 일본 내부에서는 그 파장이 점점 커졌습니다. 실제 이 리스트에는 선물명과 유권자 239명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면서 그 실체가 점점 명확해진 것인데요. 일본 내에서의 공직선거법은 정치인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결혼식과 장례식 등을 제외하고서는 선거구 내에서 기부하는 것을 실제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을 어긴 것도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일본 여론의 문매를 맞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실제 이 경산성이 전 경산성이라고 봐야겠죠. 스가와라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해온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스가와라 전 경산성은 의혹 당시 국회에서 추궁을 당하며 실제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묘한 단어의 뜻을 잘못 사용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요. 지난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은 과거에 실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너는 있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스가와라 전 경산성은 이날에는 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확실하다라고 분명 못을 박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다음 날 주장이 바뀐 겁니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겠다며 본인의 주장을 뒤엎었는데요. 그러다 또 며칠 동안 극딜을 당하면서 지난 15일 결국 일본 국회에 끝없는 추궁에 꼬리를 내리면서 한 말이 아베 내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된 단어는 바로 금품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실제 금품이란 단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돈과 그리고 물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스가와라 전 경산성이 당시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금품을 오직 돈만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어사전의 뜻상 금품은 분명 돈과 물품을 포함하는 어휘입니다. 결국 본인의 입맛에 단어를 해석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아베에게 버림받아 결국 꼬리를 내린 것이겠죠. 결국 25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와라 전 경제산업상은 결국 아베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이를 즉시 아베는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아베는 개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이 일본 법을 지키지 않는 인물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을 옆에 두기엔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가기 위해선 그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 며칠 정도 여론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태를 파악하다가 이 스가와라 전 경산성을 앞으로 버릴 카드로 볼지 아니면 살릴 카드로 볼지 재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제지를 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다가 결국 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행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이 경제산업상의 정책과 아베의 정책이 정말 현명한 정책을 하고 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 때문인데요. 실제 일본의 통계 발표 등과는 다르게 일본 핵심 도시 외에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언론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크지 않다고 일본 정부 측의 발언을 연신 보도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이 입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 일본의 경제적 타격이 현재 너무나 큰 상황이기 때문이고 오히려 한국은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발빠른 국산화를 통해 오히려 탈일본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일본의 한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이 결국 일본 정부의 통계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재무성이 21일 내놓은 9월 무역 통계 통관 기준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4,028억 엔, 약 4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15.9% 줄었습니다. 또 이 기간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513억 엔으로 약 8.9% 정도 감소했는데 삼성은 40%가 넘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업계 1위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2019년 이재용 부회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도 삼성이 세계 1위 업체가 되는 비전 2030을 표명했다. 이에 최근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 역량의 핵심인 파운드리에 사활을 걸었다.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삼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크기는 하지만 세계 반도체 영업 비중의 약 70%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중은 곧 그만큼 큰 제조의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최근 각광받는 AI 기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세대 기술 집약 산업에 필수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삼성은 비전 2030을 표방한 이후 비메모리를 주로 생산하는 파운드리 역량의 강화를 위해 총 133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 133조 원은 연구개발 분야의 73조 원, 시설 투자의 60조 원으로 나누어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파운드리 역량 강화에 투입됐다. 지난 7월 발표된 뉴딜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우리나라의 각 산업 분야에 투입하는 비용이 160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단일 기업인 삼성이 특정 분야에 투자한 130조 원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의 투자는 몇 가지 결과물로 그 의지가 드러났다. 삼성은 지난해 자사의 첫 번째 조미세 EUV 공정 기반 전용 라인인 V1 라인을 화성 사업장에 완공했다. 이곳에서 삼성은 조미세 EUV 공정 기반 7나노에서부터 3나노 이하 차세대 파운드리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V1 라인에서 조미세 EUV 공정 기반 7나노부터 혁신적인 JA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이하 차세대 파운드리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한다는 각오다. 삼성전자는 V1 라인 가동으로 2020년 말 기준 7나노 이하 제품의 생산 규모가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은 퀄컴 등 글로벌 팹리스 반도체 배로 설계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하며 파운드리 영역의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으로 운영을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라인 역시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의 결연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일련의 노력들은 삼성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몇 가지 조건들과 맞물려 서서히 그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삼성전자는 미국의 전자기업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간 처리장치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 IBM은 자사의 CPU 파워 10을 공개하면서 삼성이 제품을 생산한다고 공표했다. 제품은 삼성의 극장에선 기반 7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어 엔비디아도 삼성에게 신제품 GPU의 생산을 의뢰했다. 지난 1일에 엔비디아는 자사의 신형 GPU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삼성의 8나노 공정으로 만든다고 공표했다. 이 수주 계약이 갖는 의미는 크다. 엔비디아는 지포스 RTX 30의 전 모델인 지포스 RTX 20을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를 통해 생산해왔기 때문이다.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약 53%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업계 1위 기업이자 업계 2위인 삼성이 뛰어넘어야 할 산이다. 여기에 가뜩이나 전 세계 반도체 수요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삼성의 파운드리 영역 확장은 분명 의미가 깊다. 아울러 미국 인텔이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로 TSMC를 영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최근 올린 수주 성과들은 인텔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삼성이 IBM, 엔비디아에 이어 인텔의 물량까지 수주하는 데 성공한다면 TSMC가 보유한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의 절대적 입지를 흔들 수도 있다. 삼성은 평택 라인의 가동을 기점으로 비전 20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운드리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비전 2020의 목표를 이뤄낸 삼성의 새로운 도전에 국내와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독보적인 질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7.4%, 글로벌 파운드리는 7.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무려 53.9%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TSMC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다. TSMC의 3분기 점유율이 2분기 대비 2.8%p 올라간 반면 삼성전자의 3분기 점유율은 2분기 대비 오히려 1.4%p 내려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TSMC는 꿈의 2나노 로드맵도 발표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초기술 격차를 통해 메모리는 물론 파운드리 전반의 공정을 살리는 한편 AI 반도체 비전까지 다양한 가능성을